풀리지 않아요. 보세요. 이런 결이 있어서 일당의 뱀 비늘 같은 모양이에요. 한 번이라도 더 스키를 타려면 한시가 바쁘게 부지런 떠는 것만이 능사. 힘은 들지만 내가 올라간 만큼 활강이 가능한 것이 산악스키의 묘미다. 이 산악스키의 진정한 매력은 산을 오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악스키, 겨울에 이 산악스키를 신고 여기 정상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뿐사뿐 가벼운 발걸음에 자칫 눈밭이 얕아 보이겠지만 일반 신발을 신고 걸으면 무릎까지 빠지는 깊이. 같이 가요. 가요. 천천히 가요. 설피 역할을 하는 스키가 없이는 직립 보행도 힘들 정도다. 다리 풀린 제작진과 달리 벌써 정상에 도착한 사람들. 눈앞에 펼쳐진 설경이 그야말로 한 폭의 스모크화가 따로 없다. 아, 이렇게 정상에 올라오면 뭐 세상이 다 내 것 같죠 뭐. 하나 둘.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스키를 탈 시간. 말끔하게 다져놓은 스키장 슬로프와 달리 곳곳에 무성하게 자란 장애물 덕분에 나만의 코스 개발이 가능하다. 새벽에 내린 자연설 위를 활강하는 재미가 솔솔. 넘어지는 아픔쯤이야 감사하고도 남는다. 아유, 괜찮습니다. 재밌습니다. 난데없이 등장한 삽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 산악스키의 또 다른 재미가 바로 이 삽 끝에서 나온다는데. 지금 여기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저희가 좀 바람을 피하고 잠시 쉬어가기 위해서 제가 좀 설동을 좀 파고 있습니다. 설동이란 말 그대로 눈 속에 동굴을 파서 만든 임시 휴식처. 겨울산에서 혹한을 피해 밥도 먹고 잠도 잘 수 있는 유용한 보금자리다. 쌓여있는 눈의 양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지만 작다고 낭만까지 줄어드는 건 아니다. 분위기 끝내주네요. 생각보다 넓고요. 일단 아늑하고 따뜻해서 좋아요. 내친 김에 한 채 더 지으려나 했더니 인정사정 없이 눈을 내리쳐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눈 언덕. 네, 프리스타일 스키 특성상 네, 보시면 이제 언덕이 있으면 좀 재밌게 놀 수가 있어요. 멍석은 깔렸다. 환호를 받으며 출발하는 프리스타일 스키어의 실력을 검증할 시간. 공중 고개와 스키가 만난 프리스타일 스키의 생명은 점프와 회전이라는데. 보라는 듯이 고난도 기술을 선보이는 사람들. 눈을 뗄 수 없는 현란한 류기에 박수가 절로 나온다. 어, 죽입니다. 죽여. 멋지네요. 겨울산으로 스키가 오세요. 겨울산이라고 다 같은 산이 아니다. 이맘때면 설국으로 변하는 태백산은 명실상부 겨울산행 1번지. 태백산은 사시사철 좋은 산이에요. 겨울에는 더 좋아요. 여럿이 함께하면 더 좋은 눈꽃 트레킹에 돼지머리까지 동행한 사연이 무엇인고 하니? 야구 동행한 팀인데요. 우승 기원을 할 겸 또 그리고 선수들 부상 없이 잘 마무리 할 수 있게끔 제사 좀 지내려고요. 목적은 달라도 보는 눈은 같다. 만개한 눈꽃이 모여 만든 설경은 그냥 지나치기 아까울 정도. 하나 둘 셋. 태백산 하면 눈 아닙니까? 눈도 많이 왔는데 눈을 위해서 수영하고 싶네요. 이렇게 올라가기를 2시간이요. 드디어 꼭대기 장군봉에 도착했다. 네, 정상입니다. 와, 눈이 많이 오네요. 고이 모셔온 돼지머리를 중심으로 야구공과 과일로 장식한 고사상이 채워지고 유니폼으로 갈아입는 야구부 선수들. 우리 팀 부상 없이 승리를 위해서 저는. 새해 소원 명당에 눈밭 고사상만한 곳이 또 있으랴. 저번 시즌에 좀 부진했는데 올 시즌은 정말 이 태백산의 기운을 받아서 홈런 한 10개를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승! 예! 산행 후에는 체력 충전이 필수. 저기 나왔어요. 태백산에 왔으면 태백 한우를 먹어줘야 한다는데 해발 650m 이상의 청정지역에서 키운 소라 육질이 신선하고 맛이 좋다나 뭐라나. 야. 녹아. 응. 없어. 야. 이 산을 타서 이렇게 기분도 좋게 하면서 몸보신을 위해서 또 이 정말 최고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름도 몰라요. 길도 몰라. 오지마을 무명산만 고집하는 산악회도 있다. 산에 비와